50시간 동안 텅텅 빈 방에서 텐텐폼이 올 수도 있고 밥이 올 수도 있고 장난감이 올 수도 있고 기저귀가 올 수도 있는 랜덤 배달 뽑기로 행전해봐라 특집입니다. 50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 그걸 우리가 왜? 왜 하냐고? 나 1부터 5만 쓰기 할 때 나 혼자 골방에 갇혀가지고 맨날 며칠 방에서 이거 썼지. 시간 한번 느껴봐. 당신도 참여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 정도 리스크는 얼마든지. 대부분 진 사람은 이 골방에 갇힌 겁니다. 쳐서 밖에 있는 진행 요원들이 주는 룰렛을 돌려서 배달 품목 나오는 상품으로만 방에서 생존하면 됩니다. 정말 딴 놈이 걸리죠? 50시간 동안 여기서 죽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물은 주나요? 화장실을 간다고. 아니 50시간 동안 물이 안 나오고 물은 기본 세팅하죠. 화장실은 노총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여기 지면은 여기서 50시간 동안 맨손 보기로 사는 거죠? 저 빠낼 거예요. 빠른 내부진 거 가는 법!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네. 밖에는 살림살이가 좀 좋았는데 다 꺼냈으니까 남들처럼 얘기하세요. 실제로 남일이 뭐야. 공간이 넓으니까 제 어깨가 더 좁아 보이네요. 안 되는데? 2월 1일 목요일 네. 오후 1시 26분 토요일 오후 3시에 끝난 거예요. 주말을 아침을 날려 내가 왜 가위바위보 주먹을 했지? 50시간 동안 생존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룰렛 3개의 빈 공간이 보이시나요? 이 빈 공간을 이제 채울 겁니다.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저 제가 질지 모르고 밥을 안 먹었어요. 16분 오 우리 생활에 되니까 생필품 넣을게요. 베개나 이불 뭐 이렇게 필요할 수 있어요. 치아 나무자는 그 외의 것 그 외의 것? 필요 없는 거잖아. 잡동사니 아니야 그냥? 아니 무인도에 식료품이랑 생필품 말고 심심할 수도 있죠. 임상이 팬이 가르치는 게 네. 당신이 처음 배달 받을 품목입니다. 이야 품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료품이 나왔다 식료품 중에서도 네. 세 가지를 넣어서 네. 뭘 받을 것인지를 돌려서 와 그것도 뽑기네. 할게요. 제가 더 빨리 살살 돌리면 다시 할 거야. 아 오케이 내가 진짜 제대로 왜?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건데 이게 나왔고 제가 원하는 거 하나만 넣겠습니다. 원하는 거 말해봐요. 배달 어플에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배달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B 맛으로 없으면 못 시켜요. 생필품이면 안 되고 식료품이면 안 되고 그럼 없잖아. 그냥 장난감밖에 없잖아. 그냥 자리 차지하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게임 칩을 하나 쓰겠습니다. 게임기도 아니고 게임 칩? 직업이 뭐예요? 유튜버요. 자 방송인이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넣겠습니다. 아니, 마이크 여기서 가지고 뭐 하냐고. 마이크요? 인형으로 하겠습니다. 인형? 로빈슨 크루소도 몸을 친구로 만들어가지고 외로움을 돌린단 말이에요. 배고 잘라고 하네. 마이크! 무슨 인형이야 임마.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 하나로 그냥 5시간 동안 살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죠. 다음 랜덤 배달 뽑기가 있겠죠? 아 그래요? 세 번째 뽑기는요. 언제 다시 랜덤 배달 뽑기 타임이 아하 1시간, 2시간, 3시간 있어요. 아, 3시간 동안 마이크 갖고 뭐하냐? 뭐하죠 진짜? 맞죠? 뭐하냐? 진짜 자 돌려보시죠. 이것도 너가 돌려? 두 번이나 지금 헛발질을 했다. 헛발질 했어. 운 좋은 사람 같다. 당신의 아 이현숙 씨. 2시간! 2시간! 뽑기 타임이 오후 1시 있었으니까 아 뽑기 타임은 오후 3시인 거예요. 배달은 오는 대로예요. 늦게 오면 몰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카메라 끄시면 안 되는 게 카메라 끄면 핸드폰으로 뭐 게임했다고 해서 할게요. 찍으라는 거지 계속? 따라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번 바꿉니다. 오 열렸는데요. 뒤에서 보려고 했거든? 덩치가 이만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의자밖에 없고 지금은 뭐 괜찮지. 배달 오는데 길어봤자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명상하면서 좀 버텨볼게요. 아이고 체력이 부추겨놔야 돼 이거. 지금부터 마이크를 배달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왕 시키는 배달 예. 용돈도 같이 벌어보겠습니다. 오 갑자기요? 샷백! 샷백? 이 샷백 앱을 경유해서 주문하시면은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샷백은 무려 전 세계 11개국에서 4천만
1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쇼핑 경유 플랫폼입니다. 와. 무려 300개가 넘는 다양한 스토어들이 이 샵팩 안에 다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민 비마트인 거고요. 그럼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비마트 신규 고객 첫 배달 마이너스 8,000원. 와, 8,000원? 그냥 이 어플을 경유했을 뿐인데 8,000원을 준다고? 10,000원 보너스 캐시백. 10,000원을 더 줘요? 첫 주문 공짜인데요. 18,000원이면? 첫 배달을 완료하면 18,000원 줘요. 아, 배민 비마트 있죠? 비마트를 보겠습니다. 네. 비마트에 별게 다 있어요. 제가 아는데. 자, 반짝반짝 마이크. 진짜 파네. 결제 됐어요. 배달 주문이 완료됐고 이틀 내로 포인트 적립이 된다고 하네요. 아, 다음 뽑기 때까지 저희는 좀 뭐 쉬죠? 쉬죠? 예. 네. 야, 강수씨 왔어요. 와, 진짜 하나도 없어. 아니, 벌써 이상한 문제가 나왔는데? 뭐 했어, 너 이 방에서? 온기청정기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뽑아야 될 거 좀 몇 개 생각을 했어. 누워서 그냥 허풍진만 한 거 아니네요? 그나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해. 마이크 필요 없고 허들이나 책 이런 거를 충전 돼 있으나? 안 돼 있으면 충전도 해야 돼. 아니, 장비 있어서. 우와, 파우치가 있네. 이걸로 100개를 하면 되겠네. 오, 몇 시간 가졌어요? 다음 배달 오면 또 이렇게 또 사식 넣어주듯이 넣어드릴게요. 설명서라도 읽어야 되나? Turn on, press power button to Bluetooth pairing. You can pair using. 뭐야, 배고파. 예.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네요. 그냥 자야겠네요. 계십니다. 마이크가 이상한 곳에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와! 이번 게임 어떤 게임인가요? 저랑 일정만 대결해서 만약에 세 번 중에 두 번 이상 당첨이 된다면 당신이 원하는 기회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면 원래 좀 봐야죠. 참참해요. 두 번 피해라는 거죠. 첫 번째 라운드. 아이고, 이러면 원래대로 식료품, 생필품 그 외의 것으로 카테고리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요, 디마트가 영업을 안 합니다. 12시부터는 아침 9시까지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하나를 잘 뽑으셔야 돼요. 와, 큰일 났다. 진짜 여기 식료품 뽑아야 된다. 이대로 갑니다. 아, 생필품! 어! 렌즈를 끼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렌즈가 눈 뒤로 들어가 버릴 것 같아. 렌즈 세척 세트. 렌즈 세트. 강수씨 오늘 주무셔야 되니까 침구류를 생각했는데 베개랑 이불을 동시에 주면 좀 너무 호의. 그리고 베개. 베개 있어요. 베개 있어요. 베개 이불에요. 이불 휴지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휴지 생필품이잖아요. 가자. 이불 이불 I'm lucky, 알겠습니다. 자, 5시간 뒤에 줄지, 10시간 뒤에 줄지, 16시간 뒤에 줄지를 이제. 에이, 그런 게 없잖아요. 아까 1시간, 2시간, 3시간이었는데. 왜 그거예요? 에이, 뭘 원래 그거예요? 다음 랜덤 배달 뽑기 타임. 아, 오케이. 키톤. 자! I'm lucky, 1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지금은 3시니까. 4시에. 예. 뿅망치 생겼다. 저 뿅망치 주는 거예요? 아, 맞다. 없어, 너 이 대새끼야. 쇼백을 통해서 주문할 텐데. 아니, 이거 개꿀이다. 스토어로 이동하기만 하잖아? 그럼 그냥 돈을 주는 거야. 아까 내가 18,000원 받았잖아. 이제는 2% 적립이래. 원래는 이거 주문해도 그런 거 없잖아, 적립되고. 그렇죠. 보물섬 친구 초대로 샵백 가입하시면은 10,000원 캐시백 더 드립니다. 네, 우리 이름으로 하면요? 이불도 있네, 비마트에. 결제 완료. 그러면 주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룰렛 돌리러 가야 되네. 그러겠네. 3시간이 나와야 우리가 좀 쉬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해요. 아, 좀 쉬자. 뭐 밀어버린 것 같은데 마이크에 있었거든요. 오! 와우!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제발 나를 떠. 대수번호 757 사불이다. 사식이 아니고 사불이요? 우와, 이불이다. 757 내주셨어요? 사다리 택입니다. 사다리를 그려주세요.
나 진짜 정신병동 들어온 거 아니지? 123번 부르세요. 식료품 뭐 어디다 놔뒀을까? 심리전이야 지금. 진짜 먹고 싶거든요. 그럴 때 있어. 그냥 마음 편하게 골라야 돼. 3번 사다리 골랐어. 자,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3번 사다리였습니다. 어, 왜 바꿔요? 그거 제 맘인데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저도 한 분이 그려도 돼요? 3번이네요. 일단 1번부터 깔까요? 왜요? 1번. 아! 생필! 나 매번 보다고! 자연스럽게 3번은 그 외 것. 손톱 덩어리 깎았어! 기회 한 번 더 얻는 기회가 있는데 성공을 해야 돼. 저와의 힘전. 잘 해주세요. 난 머리, 배, 고추 이 세 곳만 노려. 하나, 둘, 셋 하면 이 세 곳 중에 한 곳을 때릴 거야. 막으면 되는 거죠. 기회는 단 한 번. 머리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아! 한 번 더 할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음 기회에 그 외의 것을 생각해봤는데 진짜 여기서 할 게 없어. 그래서 책 해만 책으로 하고 어떤 책으로 갈까? 떡이 개발서 만화책이요. 요리책이요. 배고픈데 요리책 보면 미칠 것 같은데? 야, 진짜 악마다. 이렇게 해야죠. 아, 제대로 돌려요. 제대로 안 되면 다시 꼴백 만화책! 만화책으로 하고 네. 시간 뒤에 올지 또 정할게요. 하지만! I'm lucky song 한 시간 뒤에 뵐게요. 그래도 만화책이 생기니까 그나마 좋다. 미안한데 책이 없어요. 보드게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랑 해요? 가상대전. 레고는 조립하는 맛이 있지 않나? 더 재밌는 거네요. 만화책보다 시간도 더 잘 가고. 레고 구매하고 2% 또 적립받았습니다. 어우 좋아요. 뭐라도 도전을 할까? 아이고. 성공. 성공. 제이스 번호 757 일어나라. 다음 게임은 다이스 게임입니다. 주사위에 숫자를 선택하세요. 두 개씩 정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싶어서 14 요가 생기품 362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25, 36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거네요. 1하고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운명의 야바이꾼. 민석이 리액션을 보고 맞추세요. 아, 너가 한번 봐야지. 여기를 계속 찍고 있었어야 되겠는데 당신이 옮겼다고 생각해. 아 전혀 하늘에 맹세하고 제 부모님을 걸고 안 건드렸습니다. 1입니다. 카메라 올렸을 때 숫자 건드려서 했네. 제 부모님의 건강을 걸고 어머님 알았어, 아버님의 알았어 14가 나오면 초콜릿, 25가 나오면 빵, 36이 나오면 한식 36으로 하겠습니다. 3, 2, 1. 미소가 아니야, 나 여기잖아. 3, 2, 1, GO! 14는 초콜릿. 초콜릿 당첨되셨습니다. 뭐, 시간입니다. 아, 3, 시간. 3의 배수가 나오면 3시간 되고요. 2, 4는 2시간 되고요. 네네. 1, 5, 1시간. 알겠습니다. 우와! 콜리스는 오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8시에 뽑기 타임 있습니다. 개망했다. 레고 언제 와요? 언럭키 가이. 초콜릿이랑 레고 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레고. 짱구는 못 말려 레고입니다. 그래도 할 게 생겨서 다행이다. 왔어. 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와우! 와우! 단백질 바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10시에 봐요. 단백질 바 3개를 얻었습니다. 이 순간이 즐겨야지. 다 만들었습니다. 이야. 다른 놀게 필요하다. 아까 자가지고 잠이 안 와요. 랜덤 배달 타임. 오늘 마지막 타임입니다. 왜요? 직원들도 이제 퇴근하죠. 아니 잠깐만, 아직 12시 전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건을. 그것까지 대결하고 간다고 이제. 아, 두 개를 다 하고? 그래 임마. 바나나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바나나 먹고 싶으면 창과 방패 대결 한 번 더 해야 돼요. 바나나는 그냥 보너스고. 보너스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막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오. 맞아. 감사합니다. 이거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럼 저랑 이제 만화책 터기 대결을 할 거예요. 이걸 펴서 저보다 사람 많은 곳을 펼쳐주면 거리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7, 5. 중복되는 거 안 되죠. 해군이 여기 오시면 하나, 둘, 셋, 넷. 10명입니다. 셋. 오! 1, 2, 3, 4, 5, 6. 와! 누가 봐도 20명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식료품 뽑기. 아. 이연 뽑으러 해서 오늘 룰렛은 끝입니다. 그 왜가 됐습니다. 생필품. 생필품 중에 필요한 거 혹시 생각났어요? 강이랑 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만담 대본을 찾아 있을까? 그러면 여기 필기 도구라고 할게요. 이거 작품감. 그러면 또 다른 거. 사실 보드게임? 보드게임도 근데 의미가 없어. 혼자 해야 하는 게임이 없거든. 나중에 내가 가지게 된다. 여기 너무 냄새나고 좀. 제 스킬로 가시죠. 제발 필기 도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갈게요. 네, 제발 진짜 한 번만. 제발. 필기 도구! 와! 필기 도구! 그래도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지랑 휴지. 휴지 필요 없다. 몰라요. 휴지 또 있으면 어떻게 될지. 이건 싸고 닦을 일 아니면 없어. 그다음에 샴푸로 하겠습니다. 아니 샴푸가 샴푸요? 샴푸 필요하죠. 지금 필요가 없다고. 이래야 좋은 거랑 안 좋은 거 밸런스가 맞죠. 휴지도 하나도 안 필요해요. 샴푸 걸리면 개웃길 것 같아요. 뚫려주지? 희한하다고. 목침대야 목침대. 휴지를 베고 자면 되겠다. 휴지를 베고 자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런 것도 생각. 말랑말랑 하잖아 휴지가. 아 그나마 낫다. 여기서 끝났고요. 저희는 줄 거 다 주고 떠날 겁니다. 아침 9시에 올게요. 아 이해합니다. 왜냐면 당신들도 계속 여기 있으면 똑같이 벌칙 받은 거니까. 그래. 아 지금 먹어버려 그냥? 아유. 그냥 잘 보냈는데 그래도 이게 있는 거야. 진짜 이게 한줄 희망입니다. 책임들어 하겠습니다. 죽었어? 독서 중인 저분이요? 네, 고수랑 생일하게 타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렌즈가 뻑뻑해서 사용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안방에 있는 안경을 한 번만. 안경은 챌린지랑 상관없으니까 드릴게요. 진짜 형님들 감사합니다. 해명이 돼 아프거나 그러면은 전화하세요. 어차피 지금 먹은 게 하나도 없어서 똥이 나올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진짜 배가 아파 똥이 마렵다 이러면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여기서 변 싼 채로 발견될 거예요. 와 내일 문 열었는데 똥 냄새 나면 웃기긴 하겠네요.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9시에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와 피곤하다 나도. 렌즈 때문에 눈이 너무 뻑뻑했는데 안경으로 갈아낄 수가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변신. 독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내일 아침에 봐요. 지금 시계 봤는데 10시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왔어. 오 뭐야? 안 오면 뭘 안 와. 너 자니까 냅둔 거지. 아 그래? 뭐 좀 한 번만 살게. 왜 당신 힘들어해? 뽑기 룰 살짝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하루 한 끼도 안 먹기는 좀 그러니까 원하는 메뉴 3개 적으세요. 왜냐면 어제 당신 식료품 뽑는 거 보니까 당신 죽어. 제가 하나만 넣을까요? 빵과 우유 하나 넣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하세요. 이거는 피마트 말고 그냥 배달도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와, 그러면 나는 피자. 피자 너무 먹고 싶더라고. 고기 들어간 한식 한상. 제육볶음 이런 거? 예. 이렇게 했지만서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자면 무슨 피자인지를 또 룰렛을 돌려야 돼. 카테고리예요? 쉽게 걸러봤어요? 제발! 제발! 아! 왜 이렇게 식료품에는 운이 없냐? 바게트 하면은 생크림 그. 개소리. 아니, 생크림 같이 줘, 세트로. 보이가 계속 되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네? 알았어, 바게트 한 줄. 그 다음에 아까 피자 먹고 싶었죠? 응. 피자빵 하나 넣고요. 와. 그 다음에 빵빵. 생빵이나 팥빵이나 사이즈가 있고요. 안빵 이런 거 할까 하다가. 안빵. 여기서 이제 돌릴게요. 아 진짜 제발 진짜 뭐만 제발 진짜 제 다리 그대로 갈게요. 팝빵.
음식 운이 없어.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못 돌린 거예요. 몇 시간 뒤에 할지 이제 하세요. 지금 10시지. 9시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뭐가 늦게 일어나잖아. 나 밖에 있었어. 깨워줬어야지. 마이너스 1 해줄게요. 나온 시간에서.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밖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빡세가지고. 그리고 일단 또 특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 하겠습니다. 2시간, 2시간, 3시간 맞았지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늦게 왔다고 뭐라 해서 이상해질 거야. 2, 3, 4 중에 돌겠습니다. 아! 마이너스 1이니까 2시간이죠? 2시간 되니까 12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식 오면 넣어드릴게요. 무슨 부패한 냄새가 이렇게 가득 나요. 아~ 좀 고를 건 잘 좀 고르지. 그걸 왜 내 탓을 하냐. 이토시하면 니가 부르잖아. 내 아타달 쓰는 건 나밖에 없어 이 개새끼들아. 생크림 단팥빵 거잖아. 와 이런 것도 오지는 했는데.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목지파였어? 찌찌파! 하세요! 짬! 이 바나나 우유는 비상식량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을 켜놓고 그걸 하고 있어? 불 끄고 있지? 불이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영상해? 네. 저랑 윷놀이를 해서 저보다 높은 게 나오시더만. 네. 중력품과 생필품 중에 고르게 될게요. 배! 배면 이길 법 한데요. 어? 뭐? 뭐? 와우! 생필품을 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시죠? 베개요.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안 씻고 싶어요? 씻으면 저 화장실에 씻게 해줘요? 그렇죠. 아 진짜요? 세면용품. 세면용품 베개 하나 뭘까? 설거지용품. 아니 진짜 이게 뭐 있어요? 생필품이잖아요. 내가 있으면 내가 지낼게요. 이건 개다. 개입니다. 이거 뭐 걸? 과연? 진짜 여기 들어온 거 빼고는 운전남이야. 되게 당첨되신 겁니다. 도나 개가 나오면 4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거리 나오면 3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네. 유시나 뭐가 나오면 2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백도가 나오면 12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백도 나오면 제일 웃기네. 백도는 안 돼요. 가자 윤모 성윤모 도 4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잠도 많이 자고 잠도 안 온다. 여러분들 드디어 24시간을 돌파했습니다. 하하하. 동이랑 펜으로 일주일 뒤에 있을 만담 대본이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시간 좀 의미 있게 보내야지. 와 100개다. 와. 아 짜다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빈속이라 속 아파. 불사조기 사단 읽으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저랑 카드 뽑기를 해서 3시 앉아서 뭐 카드 한번 할까요? 1시간 뒤에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1대1 카드 뽑기. 저보다 높은 카드를 뽑으시면 카테고리를 정하시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수라발 스톱. 난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우와! 제육덮밥 빵 플러스 우유. 엄마 저 껌 어머 좀 너무하고. 과일로 하겠습니다. 이거 빵인데? 강민석씨 빵 우유 당첨! 빵 종류가 있어요. 바게트빵. 얘 좋아해 바게트빵. 바게트빵 되게 좋아해. 피자빵 왕빵빵. 어? 빵이다! 삼지망 정도는 얻었네요. 이거 몇 시간인가요? 그대로예요. 둘, 셋, 넷. 저랑 하이 뽑기 하실래요? 제가 이기면 4시간, 당신이 이기면 2시간. 승부를 하겠습니다. 쇼부다! 서로 상대방 거 섞어 주게 하자. 하나, 둘, 셋. 8시 오겠습니다. 마지막 뽑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게트의 4시간. 4시간 잘 버텨보겠습니다. 자, 강민석 씨, 우유랑 이마트가 아니라 베리에서 배달시킨 거. 와우! 와. 떡으로 먹고 싶은 거 먹는다. 우와.
내가 인생에서 먹어본 바게트 중에 1등이다. 빵에 절반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빵은 최대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밀봉을 시켜서 묶어서 보관하고요. 우유는 방 안에 두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민석의 생존 전략이 뭐냐? 밖에다가 드는 거야. 지금 겨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밖이 천연 냉장고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러면은 시원한 바람 때문에 우유가 상할 일이 없고 보관도 제대로 한 거예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자던지 해야겠다. 불 좀 켤게요. 오늘의 마지막 게임이네. 빨간, 파란, 초록 세 가지 색깔이 안보고 죽을 거야. 알지? 틀릴 때마다 원하는 색깔을 제가 하나씩 제안합니다. 맞추면 바로 그 원하는 색깔이 되고 얘는 지금 파랗게 질릴 것 같다고. 눈을 떠주세요! 빠밤! 빠밤! 레드! 대대! 식료품을 잘. 아, 네! 나 지금. 그렇죠. 뭐야, 초록색. 내가 봤을 때 파란색이다. 보고 있어요, 그 이상한 색이. 아, 그래요? 아니야. 내가 파란색이라 했잖아. 따라라. 그 외 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외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 고르게 됩니다. 볼게임. 그럼 보드게임이랑 무선 헤드셋이랑 아니 디퓨저 알싸. 디퓨저 반 깔대요, 근데. 안 돼요. 제가 질식 한번 볼게요. 창문 있잖아. 창문 밖에 깔게요. 우리 지구를 향긋하게 할게요. 색을 정했어요. 이번에 진짜 파란색. 좋아요. 아, 강현수씨 당신 원하는 거 이제 정해주세요. 파란색이 나오면 볼게임이고요. 빨간색이 나오면 네. 디퓨저. 초록색이 나오면 무선 블루투스 해주세요. 두 개 나왔는데 맨 앞에 이게 첫 번째 거죠?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디퓨저 당첨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이거 향 맡고 나 질식해. 뽑기를 한 번 더 하시던지 슈퍼 경품 뽑기를 하시던지. 오, 뭐야 이거. 시간 쓰레기 경품. 이야. 무조건 시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어요. 여섯 개의 경품 중에서는요. 두 네. 개의 마이너스 10시간 쿠폰이 있고요. 두 개의 꽝. 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플러스 10시간이 또 두 개 있습니다. 플러스 10시간? 풀 오후 11시 11시 주말도 다 날아가는 거네요? 3분의 2로 좋은 거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인생 도박이야 가자. 야. 토요일에는 저희가 안 오고 후배가 올 거예요. 너랑 비슷한 냄새가 나는 뭐 일국이라던가. 아 일국이군요. 네. 남자들 뽑겠습니다. 아 진짜 공부들 야 나 한 번에 가 남자들 그냥 이놈이다! 내가 먼저 까봐야 돼? 제발 진짜 나스 찍죠? 왜, 아니 왜요? 왜요? 엄마한테 왜 그래? 축하드립니다! 우와! 마이너스 10시간입니다. 우와! 3분의 1 확률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10. 오 뭐야 이 사람 뽑았을 때 바로 플러스. 뻑큐 이거는 제자리. 매일 새벽 5시에 종료입니다. 5시에 끝. 그래도 길냐 왜? 그러게. 디퓨저 넣어드리고 저는 갈게요. 지금 시각 9시쯤 되는데 새벽 5시 알람을 맞춰놓겠습니다. 우리도 갈게 이제 좀. 어 그래 상큼한 향 나는데? 제일 멀리 뒀네요 본인 자리에. 갑니다. 자 갑니다. 새벽 5시에 꼭 알람 해놔요. 그래도 저는 민석이 덕분에 샵백으로 캐시백. 오, 꽤 벌었습니다. 주문해서 2% 2% 쌓인 게 3,814원. 커피 한 잔 벌었어요, 지금. 유황 주문하는 거 캐시백 받고 주문하기가 좋네요. 이득? 이야,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안녕! 드디어 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현석 씨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5시에 카톡이 온 게 아니라 새벽 3시 20분쯤에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더 빨리 봤다면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제 비번을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성공!
진짜 이거 새벽 5시인지 아닌지 보여드릴게요. 다른 폰이 있는데 2월 3일 토요일 새벽 5시 6분입니다. 더 이상 배달을 기다릴 순 없다. 편의점에서 바로 사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데가 싹 밝혀지는 느낌입니다. 40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저기에서 40시간 동안 버티니까 나와서는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